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의 경력만 보자면 법조인 판사 출신이고 법사위 간사, 오랜 법사위 위원, 또 사법개혁 위원 간사까지 포함해서 저는 뭐 법무의 행정뿐만이 아니고 또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이제 학자 출신들 법무장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정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뭐 저는 전문성 또 정책 능력 이런 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보면 뭐 열정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통하지 않고 균형 감각이 없으면 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개혁 추진도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과 균형 감각도 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도덕성으로 뭐 보니까 이게 뭐 한 15건에 20건 정도 막 자잘한 걸 많이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했던데. 근데 아까 그 사실 존치생들에 대한 문제는 송기현 의원님도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짧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당시 정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절박성 뭐 5년, 10년, 뭐 심지어는 10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게는 절박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닌 거고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절박한 민원이든 뭐든 있으면 저는 좀 더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앞으로는 좀 발휘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법무부에 지금 노조 있죠? 네네. 근데 그 노조들하고 한 번도 장관이나 그쪽 그 부분들이 저 임금 협상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응? 그거 좀 잘 살펴보겠습니까? 약자들하고 좀 이 포용적 리더십, 공존 얘기했잖아요. 공존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달라. 이런 부탁으로 사실 존재생은 조금만 얘기하겠고요. 네, 노조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장관으로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 거대한 행정 조직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사에서는 제일 리더십으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는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인데 그 저는 우리 그 장관 후보자님께서 상당히 개혁적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보좌관 뽑을 때도 사급 보좌관을 파격적으로 로스쿨 출신자를 바로 뽑았더라고. 젊은 친구를.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보좌관들이 막 반발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를 통해서 이런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구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층층이 옛날부터 쭉 나름대로 당 기호도 조직 기호도 했던 분들 많죠. 당원들. 근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능력 있거나 그 또는 혁신적인 그런 인사라고 봐서 누구야 이 김소연 변호사를 영입을 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맞죠? 어? 그래서 또 오히려 조직 내에서는 기존의 조직원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김소연 저 변호사 보니까 자기하고 말 뜻이 안 맞는다고 제명당하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입당했다가 또 국회의원 한다고 바른미래당 또 사퇴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입당했다가 거기 또 김종인 의원 위원장하고 부딪혀가지고 당협위원장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반짝반짝하고 개혁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길게 보고 좀 얼마나 좀 한마디로 말해서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좀 사람이 의리도 있고 어떤 서로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장관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우리 신동희 의원님 지적을 명심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사람을 보는 어떤 측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해주셨고 또 보충을 해야 될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고 개혁성과 함께 또 함께 갈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근데 보면 그 후보자 관련된 의혹에 한 열댓 건 되는데 부동산이란 이런 거 빼고 나면 대다수 8건 정도를 김소연 이 전 시의원이 전부 다 이게 지금 고소고발에서 생긴 건들이에요. 보니까 다 얘기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부분이
그 저 불법 선거 자금 수수를 묵인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의 불기소 또 재정 신청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제안고까지 지금 기각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판단이 끝났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문제 역시 저는 그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그 주변 측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신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뭐 제 불찰인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의원들 자치활동, 지방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유를 굉장히 존중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또 예, 길게. 네. 그리고 또 이 김소연 전 시의원 이분이 보니까 이게 정당 활동 오래 하지 않다 보니까 정당 활동 자체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서 막 바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특별 당비라는 거 있죠. 그 특별 당비가 마치 무슨 뭐 저 비례 후보를 주는 조건으로 마치 부정 정치 작업을 수수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 잘못이거든.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이 얘기를 한 건 5월 22일인데 당시에 이미 5월 11일 날 그 비례대표를 결정을 했고 시당위원회 네, 공천이 확정됐고 그 다음에 22일에는 이미 언론에 밝혀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일 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시차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무슨 조건이 되는 게 아니야. 돈을 줬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인천 시당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 비례대표 할 때 그분 명함 들어가죠. 공보물 들어가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역 후보로 나왔을 때는 자기가 정치 저 선거장 다 거기에 쓰였습니다.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이걸 마치 정치 정당이라고 수수한 것처럼 그렇게 오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공유하셨나요? 네, 다 검찰에 그렇게 고발해서 그런 취지로 무혐의가 난 사안입니다.